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.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. 요즘 국내외에서 주한미군 철수 관련 발언들이 심심찮게 논란이 되고 있는 터여서 이 보도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. 미 국방부는 일단 주한미군의 임무 규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이미지 기자가 먼저 보도의 주요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. 이들은 주한미군을 줄이는 문제가 미북 회담의 협상용은 아니라면서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에 대한 필요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달 27일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 That part of the issues that we'll be discussing in the negotiations with our allies first and of course with North Korea. 또 트럼프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한국을 공짜로 보호할 수 없다며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. 트럼프의 명령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입니다. 하지만 이 같은 지시에 미 국방부 등 다른 기관 관리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국방부는 논란이 일자 주한미군 임무와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TV조선 이미지입니다.